한중일 삼국은 만두라는 한자어를 같이 씁니다. 한국은 만두, 중국은 만토, 일본은 만주라고 부르는데요. 발음은 비슷해도 실은 전혀 다른 음식이라는군요. 중국에서는 만두라는 한자만 보고 만토를 시켰다면 백발백중 당황할 겁니다. 꽃빵처럼 속이 없는 밀가루 빵이 바로 만토이기 때문인데요. 반죽한 피에 소를 넣고 감싼 모든 음식을 만두라고 부르는 우리와는 달리 중국의 만두는 바오쯔, 샤오쯔, 샤오롱바오, 탕바오, 훈툰 등 수백 가지가 넘는 고유의 이름으로 불립니다. 일본의 경우는 어떨까요? 만두는 달콤한 앙금이 들어간 디저트에 가까운 음식이라는데요. 일본에서 우리식의 만두를 먹고 싶다면 만주가 아닌 교자를 주문해야 합니다. 이처럼 만두라는 이름은 같아도 전혀 다른 음식이 있는가 하면 딤섬처럼 만두인 줄 알았는데 전혀 다른 의미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실 딤섬은요, 음식 이름이 아닙니다. 딤섬은 정점에 마음심자를 써서 우리가 일상적으로 쓰는 그 점심과 같은 한자죠. 우리말로는 낮에 먹는 식사라는 뜻이지만 중국에선 디엔신, 간식을 의미하는데요. 같은 한자를 쓰고 부르는 말이 비슷해도 나라마다 그 의미가 이렇게 다르다니. 세상 음식이라는 것이 얼마나 고유한 정체성을 가진 문화인지 깨닫게 되네요. 만두, 만터우, 만티, 만투, 문투. 각 나라를 대표하는 만두의 이름입니다. 동서양을 막론하고 이렇게 비슷한 형태의 음식을 먹어왔다니. 이쯤에서 질문을 던져봐야겠네요. 혹시 이 음식들이 하나의 뿌리로 연결되어 있는 것은 아닐까요? 유력한 설은 바로 동서양을 잇는 가장 오래된 교역로 실크로드를 통한 전파인데요. 중국의 만터우가 만티로, 만투로, 문투로 점차 퍼져나갔다는 겁니다. 이게 과연 우연의 일치일까요? 여기에 반기를 드는 설도 있습니다. 몽골군의 원정길에 함께 올라 전파됐다는 주장인데요. 13세기에 중국을 정복하며 만두를 접한 몽골인들이 러시아로 세력을 확장하며 만두도 같이 퍼졌다는 거죠. 그렇게 탄생한 게 바로 러시아의 만두 펠멘이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반대로 서역에서 중국으로 전파됐을 가능성은 없을까요? 그 증거로 폐결핸을 들곤 합니다. 과거 메소포타미아 지역에서 밀가루 반죽을 한 피에 다진 고기를 싸서 삶아 먹었다는 내용이 한 요리책에 등장하는데요. 어떤가요? 만두와 꽤 비슷하지 않나요? 이 폐결핸이라는 음식이 서쪽으로 가서 라비올리가 되고 미래의 도로인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으로 이동해 결국 만두가 됐다는 겁니다. 과연 어떤 가설이 우리의 만두 연대기에 힘을 실어줄까요? 지구 반바퀴를 돌아 이탈리아에서 그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우리가 아는 만두는 아시아의 대표 음식이라는 이미지가 강하죠. 하지만 지구 반대편에도 깜짝 놀랄 만한 만두 유니버스가 존재한다면 어떨까요? 서양 문명의 발상지인 이탈리아에서도 아주 오래전부터 만두를 먹어온 역사가 있었답니다. 어떻게 된 일일까요? 오래된 논쟁거리에 대해 질문을 던져봤습니다. What do you think of the theory that tortellini and ravioli came from China? E ciascuno fa bene a dire che l'ha inventata lui. Ma non è vero, perché l'hanno inventata gli uomini nella loro totalità. È possibile, ma non è vero fino in fondo, perché ciascuno ha inventato la sua pasta. Non c'è una pasta che arriva prima e una pasta che arriva dopo. Ci sono in realtà mille paste diverse. Ciascuno ha inventato la sua diversità. 흔히 파스타라고 하면 길쭉한 국수 모양의 면발을 떠올리게 되지만 사실 파스타는 그 종류만 해도 무려 300가지가 넘죠. 면의 길이에 따라 롱파스타와 숏파스타로 나누는데요. 롱파스타는 직경 1mm에 불과한 카펠리니부터 뽀글뽀글 라면 면발 모양, 구멍이 뚫린 파이프형까지 천차만별입니다. 숏파스타의 디자인은 좀 더 창의적입니다. 나선 형태의 푸실리도 있지만 닭의 목처럼 생긴 가르가넬리,
마차 바퀴를 꼭 닮은 루오타까지 소스와 잘 버무려지게 만든 재미난 형태들이죠. 그 외에도 초소형 파스타인 파스티나나 우리로 치면 수제비 같은 뇨끼도 숏 파스타에 속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의 만두를 쏙 빼닮은 파스타 종류가 따로 있다는데요.